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방금 보신 라임과 또 옵티머스 사태를 금융당국이 왜 미리 막지 못했는지, 혹시 압력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는 금감원장의 변명에 옵티머스와 공범이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 소식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 오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여권 인사 외압설부터 따졌습니다.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 중단 사태가 터질 때까지 금감원은 뭘 했는지, 펀드 자산 조사는 제대로 했는지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쏟아지자 금감원장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인력과 그다음에 어떤 수단, 말하자면 이제 칼이 그렇게 날카롭지가 못합니다. 시간이 부족했다, 인력이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옵티머스하고 공범입니까?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인 NH투자증권 대표이사에겐 옵티머스 고문을 지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등과 만난 적 있는지 같은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펀드 판매 결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권을 겨냥한 의혹 제기에도 특별히 맞서지 않은 여당 의원들은 금감원의 수습책을 주로 물었습니다. 분쟁 조정이 진행 중이시죠?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추정 손실 같은 것을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그 지급을 먼저 좀 추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한 펀드 피해자들은 안전한 상품이라고 설명을 들었지만 사기 판매로 드러났다면서 금감원장에게 피해자 편에 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